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 중에서 면 요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好啊,今天我们来学一下韩国具有代表性的面条料理. 네, 먼저 한국 잡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까요? 我们来介绍一下韩国的杂菜,不是榨菜哈,是杂菜. 한국 잡채는 당면이라는 것을 넣어서 지금 만드는 음식인데요. 처음에 잡채가 만들어질 때는 조선의 한 왕에게 진상됐던 음식인데, 당면을 넣지 않고 채소나 고기만 볶아서 이렇게 같이 무쳐서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당면이 개발이 된 다음에 이제 점점 당면을 넣어서 원래 그 야채를 볶았던 그 잡채에다 넣어서 먹기 시작한 게 현대 한국식 잡채입니다. 네, 우선 그럼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好,我们介绍一下材料吧. 당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구마로 만든 당면인데요. 고구마 전분으로. 这个呢是粉条. 有土豆粉条,地瓜粉条,这个是土豆,不是,这是地瓜粉条. 이 당면을 찬물에 담가서 한 3시간 정도 담가 놓게 되면 이렇게 뽀얗게 됩니다. 3个小时, 我们要放到凉水里边,要泡3个小时.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버섯, 여러 가지 버섯이 있고, 채소들이 있습니다. 这里呢是有平菇,还有香菇,还有各种蔬菜. 근데 버섯이나 채소들은 그냥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然后这些蘑菇还有蔬菜呀,可以,咱们可以随便哈,就是在周围可以买到的就可以了. 돼지고기. 还有猪肉. 猪肉也可以换成别的. 猪肉,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닭고기 다 좋습니다. 해물도 좋아요. 肉咱们也可以随便换哈,可以换成牛肉,羊肉,鸡肉都可以换. 본인들이 구하기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같이. 고기가 없으면 채소로만 충분히 가능. 如果是不喜欢吃肉的话,你可以光放蔬菜. 다음은 이제 그 잡채를 만드는 소스인데, 이쪽에 있는 것은 당면을 볶을 때 쓰는 재료. 然后这边的这些料呢,是咱们炒这个地瓜粉条时候用的. 야채를 볶을 때 쓰는 거, 고기하고. 最边上的这个是炒肉和蔬菜时候用的. 네, 그러면 잡채를 한번 재료를 준비하고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接下来就要开始炒啦. 그 잡채에 쓰는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시죠. 우선 표고버섯하고 버섯을 来，我们整理一下蔬菜哈。我要切是吗？我把平菇就不用切了哈，用手撕，给它撕，撕的挺碎的，撕碎，给它撕碎，我给它摆整齐，摆好看一些。 然后切细一些，切细一些。 두껍지 않게. 네, 좋습니다. 오, 오, 예. 오. 칼이 좋은데요? 어, 아, 채소. 切得很好啊，挺好。好了，两个全切吗？这个也切吗？这个也要切？好，切。
근데 이거를 요 끝에를 따서 이렇게 썰어서 먹기 좋게. 然后木耳，黑木耳的话，咱们可以看到后边有一个小揪哈，咱们把这个揪给它去掉，扔掉。然后呢，太大了不好吃哈，给它切小一点点，这样可以吗？可以，放到这里。 快快快快！慢一点，慢一点，切到手，切到手就不好了。慢一点，慢一点。一边手。呀！好了，然后切什么？切洋葱。洋葱。切丝吗？切丝吗？切丝。丝。手注意小心。小心手啊，不要切到手。哦。咦。好了。 这里，好了，然后大辣椒里边这个白色的东西，都放下，这个白色的给它揪下来，掏干净了，然后也要切丝，切丝，可以吗？可以。 哦，你的汉语见长啊，汉语说的不错。可以。好了，还有红辣椒，哦，红辣椒里面扒的也很干净啊。切丝，红辣椒好像有点老，好了吧？好，切的挺细的了。可以。然后胡萝卜。 已经给它切片切好了，切片切好了，然后给它切成丝，这个不好看，拿出去，好啦。 放到旁边，好了好了，来，这样呢，咱们就准备好了，就可以炒了，可以看清吗？네，그준비되어있는당면하고채소빼고마지막으로쓸고명으로장식용으로쓸 달걀、鸡蛋을만들겠습니다。好，这个呢，前面我们的那个粉条呢，已经准备好了，然后蔬菜和肉也准备好了，最后的鸡蛋，最后一个哈，这个是，这个是最后给它，做一个最后的点缀用的，咱们把鸡蛋给它分成两个，分成一个鸡蛋白跟鸡蛋黄要给它分开。 我怕我打不好。把蛋清、蛋黄给它分开哈。哇，厉害，厉害！准备好。棒棒的。呀，能看清吗？对，我想早点回家。받았으니까빨리。네거기흰자 깨트리면내마음도깨져你的心不会碎的，放心。哦，很好。很好，很好。很好。好。碎了。然后咱们把我擦一下手哈，擦一下手。咱们把鸡蛋清给它打一下。 오. 너무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게? 아. 起太多泡不好吗? 거품이 많이 생기면 안 좋은가요? 나중에 그 지단을 만들 때 얘가 이제 뽕뽕뽕뽕. 아.
표면이 매끄럽게 안 나오죠. 起泡 치도 太多 的话 会不好了. 说 아니면 回头 煎 的时 候 나중에 거품을 거둬내. 回头 煎 的时 候 它 会起泡 的 所以 煎 出来 会不好看. 或者是 你 把它 打 出 来 泡 以 后 你 就 把 上 面 的 泡 给 它 去 掉. 鸡 蛋 黄 给 它 搅 匀. 好了 吗 好 了 来，我们开火，火调小一些哈，好了吗？好了，火调小一点，好了好了。然后，油呢不要放太多，少放一点点，涂一层。可以呢，就是拿这种纸巾给它稍微涂一层就可以哈。 不要放太多. 네. 好啦. 그리고 따뜻해지면 달걀 흰자를 부어서 넓게 펴주세요. 얇게. 然后 试一下温度. 아직 안 됐어요? 好像差一点. 好, 我们 얇게 펴세요. 薄薄的是吗? 我用什么铲? 어, 用这个. 어, 倒吗? 全倒. 가운데다 넣어. 가운데. 다 부어요? 다 부으세요. 아, 요 全 倒进去. 네. 그리고 아, 게타 부핑. 어, 你要用这个平底锅 给它弄圆是吗? 아, 很好看嘞. 好. 好, 好看. 예뻐요, 好看. 네, 아까 쪽에 다 익어요? 아, 뒤집을 때 안 찢어져. 아, 外面这一层要先熟，因为呢，它外面这一层不熟的话，你一会儿 翻的时候它会撕掉。好，先拿筷子，来，咱们看一下哈。哦，要卷起来，啊，卷起来。半中间，然后，然后呢，它掉了，掉下来。我可以吗？我会不会给它撕碎了怎么办？好了吗？来，举起来，然后。再举起来。哦，그렇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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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蛋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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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好好看，颜色很好看。 好了，然后把它拿出来吗？要拿出来。我直接拿出来了。哦，好了，好了。 고기를 재우고 그 채소를 같이 볶을 때 쓰는 양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咱们呢，先把炒这个蔬菜跟肉的佐料给它拌出来。 这些吗？嗯，一共是四个哈，就是酱油，对，干姜，酱油，蒜苔，白糖，白糖好多啊。참기름，就是香油，对，다싹싹싹싹싹싹，全部싹싹싹，곱게다진마늘，곱게다진마늘，蒜泥。 好了，搅拌均匀，快！
빨리 빨리 콰이 콰이 야 갈라 갈라 응 갈라 빵다 이빈 그리고 또 뭐? 당면을 그리고 볶을 소스를 향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炒 粉条的 조料 우리는 炒吗? 네. 아, 그다 煮一下. 네. 아, 这些 料要煮的呀. 전부 다. 아. 우선 放到这里吗? 要开火. 안 좀다. 아, 等会儿开火. 先放油. 간장. 아, 酱油. 네. 酱油. 이, 好啦. 然后这是 酱油. 참기름. 아, 香油. 참기름, 香油. 香油. 자. 这是 白糖吗? 설탕. 아, 白糖. 얘는 소금인데 조금만 아, 盐不要都放 어차피 선생님이 먹을 거니까 다 넣어도 돼요 我不吃, 放一点点 放一点吧 放一点点 아, 搅一下 不要让它粘锅 설탕이 녹으면 아, 糖化了以后呢 당면을 넣고 같이 살짝 볶겠어 好啊, 等糖化了以后 就把这个叫什么来着？这个 당면 삶은 당면 당면 对地瓜粉条地瓜粉条放进去 넣고 잘 볶아주세요 아, 全部放吗? 네, 都放进去 全部 哎呦 放进去 炒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 不要断 아, 不要断 아, 轻轻的 柔柔的 是不是非常好? 来我来怎么能让你来我来 오케이 오케이 오 간장이 잘 스며들고 당면이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수분이 없이 啊不要让它不要有水分哈然后让这些面条吃进去这个酱油要让它有金黄色的颜色给它炒出来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好, 我要出锅了哈. 都装进去. 来给它散开哈. 식을 수 있어요? 让它凉一下, 要不然坨了一会儿. 嘿嘿, 好了. 저 식품 하나 더. 好了, 好了. 然后做什么? 然后放到旁边 고기를 해서 좀 양념을 좀 해서 然后我们把刚才调好的这个料汁 고기만 먼저 把肉给它腌一下肉放进去嘿不听话肉不听话可以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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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要放太多哈，放太多会咸的。再给它搅一搅，放一勺，放一勺吧，放一勺啊，放太多会咸哈。 下手不太好啊，不太卫生。咱们用筷子。啊，这样给它马杀鸡一下，给它马杀鸡一下，让它吃进去。好了。好，让它入一下味。 入一下味，好了。然后我们炒蔬菜。油。我们要分开炒哈，要开火吗？开火。大火，火是不是太大了？小点火。小一点。好了。先炒什么？嗯，香菇。 放进去， 색깔이 없는 거부터 볶고 先炒没有颜色的，先炒不带颜色的。 그러면 오래 볶는 늦게 볶아지는 오랫동안 볶아야 되는 거 먼저. 아,因为한 번에 볶거든요. 섞어서 한 번에 볶아서. 因为뭐 香菇要炒的时间比较久一些啊，香菇要炒的时间比较久一些啊。
像蔬菜的话，马上就炒出来了。咱们先把香菇给炒出来。要炒到变色吗？炒到变色吗？색깔 변할 때까지? 조금 덜. 덜? 더. 더? 색깔이 많이 나게. 색깔이 많이 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아, 要把它炒成颜色好看的那种，金黄金黄色的那种。 好啦，出颜色了，很快过来，然后炒什么？一起炒，然后呢？放黑木耳，一起炒。对，火开小一点。然后放一点点的吗？放一点点的料。嘿嘿，放一点点料。 放一点，多放吗？放一点，放一勺，然后给它搅匀。안타게，빨리。哦，快快快快，不要让它糊啊。然后盛出来。呀，忙死我了。好看。很好看啦，很好看啦。来，我们炒蔬菜啦，炒洋葱。先炒洋葱，放进去。 胡萝卜你不要进来呀，炒洋葱。얘도 색깔이 많이 나지 않게 약간 아삭아삭하게 굽고 싶어요稍微炒一下不要炒太老了炒脆脆的那种稍微翻炒一下就可以了嘿嘿厉害吧好了然后放大辣椒 青色的跟红色的一起炒，좀만더볶을게요。颜色很好看啊，要加这个就。이렇게。네，좋습니다。좀만더볶으시면。再炒一下。油有点少，再放一点油。 좋습니다. 很好。 很好。 오호, 好好好 이게 안 볶아지면 딱딱해서 못 먹어. 그리고 양념이 안으로 파고들지 않으니까. 내 手, 炒 手. 익는데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아. 아, 也不能炒得太熟. 炒不熟的话，它的料进不去. 네. 아, 但是呢，炒太熟的话就没有口感了. 네네. 不脆了。啊，我说的你居然全能听懂，太厉害了。你要我有什么用？ 我为什么要来？好了吗？我要放什么？啊，放一勺，放一勺。快炒，要不然入味会不均匀的。哎，好了吧？好了，好，我们把它放到旁边。等一会儿会用的哈，把它放到旁边。 돼지고기 먹고 세요. 아, 炒肉。 돼지고기 다 익을 때까지. 这火是不是太小了? 네, 네, 켰어요, 켰어요. 아, 开了啊. 네. 炒肉. 네. 야. 이거는 양념을 한 거는 너무 센 불에 하면 아. 因为这个肉已经是腌好的，用料腌好的嘛，所以火太大的话它会糊。 所以要用小火，小火给它炒熟，不要用大火。好了，可以出锅了。好，准备完毕。지금장갑을끼고요。来，戴上手套。 네, 장갑 없으면 그냥 손으로 그릇에 당면을 볶은 거. 준비一个大碗. 네. 응. 然后把它放进去. 아, 烫아, 很 烫아. 안 뜨거워. 对，一点也不烫. 그다음에 都已经给它晾完了，然后把这些都放进去. 오호, 来来. 그다음에 살살살살. 好了. 그리고 여기 남은 소스 있잖아요. 我要这样抓吗？不是吧？
是不是要这样？对对对对对，哦，要一个方向哈，不要随便这样抓哈，这样这样，一个方向。然后，这个soup是不是要放多少？哦，再加点料，变更，啊，这样放就可以了。 最后一道工序了，我把这个点缀一下，把这个鸡蛋。아니잘맞춰놨는데그걸아 자꾸 얘가 안 짚어져요. 이게 다지요 선생님 없죠? 네. 이거 안 돼 잘. 어 그냥 놓으면 되는데 굳이. 最后撒一点芝麻。 好了，来给你们看一下，我的作品。今晚你们也来做一下。